저희가 저 그 사진을 좀 준비했는데 네. 네. 한번 네. 일단은 저 우리 형식 씨부터 한번 좀 볼게요. 가족 사진. 그럴까요? 예, 그럴까요? 아, 나 안 돼. 가족끼리 왜 이래? 제가 드릴게요. 자. 얼굴에 있어, 얼굴에. 똑같아. 잘생겼는데. 네, 똑같다. 그러니까, 이뻐. 어렸을 때부터 이쁘네. 유전자가 달라. 어, 이거 진짜 이쁘네요. 귀엽다. 아유! 지금 얼굴이 있다. 귀엽네. 아, 이쁘네. 아유, 형식. 유원지 가셨네, 유원지. 와, 유원지 가셨어. 아버님은 약간 과학자 느낌 있어요, 과학자 느낌. 형이랑 비슷하게 생겼어요. 형이랑 잘 맞다. 어렸을 때 그렇게 할머니가 좀 차별하셨어요? 제 할머니가 형하고 저하고 보약을 지어주셨어요. 근데 어릴 때는 항상 밥 먹는 것도 근데 항상 양이 똑같았고 형이 두 공기 먹으면 저도 두 공기 먹고 그치. 이렇게 하면서 시간이 지나는데 아, 점점 이상하게 우리 형이 점점 덩치가 좋아지고 점점 살이 찌는 거예요. 저는 계속 그대로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제가 이제 데뷔를 하고 나서 그래서 할머니한테 할머니 사실 보약이 형이랑 내 거랑 달랐지? 이래서 그냥 장난스럽게 던졌어요. 가족들 그래요. 다 있는 데서. 근데 할머니가 갑자기 당황을 하신 거예요. 갑자기 아 진짜 달랐어요?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이제 이게 장남이고 네, 아~ 이제 우리 집에 너는 이제 기둥이 될 거니까 건강하고 이래야 되니까 아~ 들어간 재료가 조금 달랐나 봐요. 좋은 거 하나 더 넣으셨네. 네.